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2024년 4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한가을 고모님네 모짜리를 하고 오후에는 시골집 장덕리 바오쌤이 농원의 시골집 세컨하우스에 들어와서 하우스에 있는 할미꽃 모종을 옮기고 있습니다. 하우스에 이제 고추를 심으려고 하우스에 있던 할미꽃 모종들을 날리는 중입니다. 밖으로 날리는 중인데요. 인증샷 찍으면서 할미꽃 모종 키운 지는 거의 한 엄청 오래됐는데, 씨앗 뿌려가지고 이렇게 키우면은 예쁘게 키운답니다. 제가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구루마에다가 20개 된 포트를 5개씩 담아서 옮기고 있습니다. 오이로. 어디로 옮기느냐고요? 보여드릴게요. 키우는 것도 다 옮겨야지 됩니다. 하우스에서 모종 씨앗 뿌려서 모종 키운 것도 다 옮겨야지 돼서요. 이 농원은 예쁜 꽃들로 가득 차답니다. 항상 이맘때면 되면 예쁘게 피어있는 바오세미 농원 시골집 영산홍 철쭉 자산홍 꽃이 너무나 예쁘게 피어 있답니다. 여기를 할미꽃 모종은 어디다가 둘 거느냐 하면은 오이로 쫙 가지고 올라와서는 성모님 앞에 기도도 하면서 바오세미 농원의 뜰 안의 정원이랍니다. 어디다가 둘 거느냐 하면은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네요. 이쪽에다가 둘 건데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하우스에 있는 것들을 다, 매발떡꽃도 예쁘게 폈네. 옮기고 있습니다. 이 화분은 이제 다할리아 굽은 심어 놓은 거고요. 이제 가을에 다할리아 꽃이 예쁘게 필 것입니다. 이쪽에다가 할미꽃 모종을 쫙 옮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예쁜 바오세미 농원. 할미꽃 핀거 보여드릴게요. 이제 실으다가 여물어 간답니다. 이 자리가 다 할미꽃, 여기가 빈 공간이 할미꽃. 거의 한 700개 정도 남은 걸 모종을 다 옮기고 있습니다. 꽃은 이렇게 화분에 심어놔도 예쁘고요. 씨앗으로 변신 중이죠. 매발떡꽃도 있네요. 붉은색. 바오세미 농원에 있는 할미꽃은 지금 한참 씨앗으로 이렇게 연그러 가고 있답니다. 여기가 할미꽃 동산입니다. 와, 예쁘다. 여기가 할미꽃 동산이랍니다. 와, 할미꽃은 이렇게 씨앗으로 연그를 때도 너무나 너무나 예뻐요. 고개 폭 숙인 할미꽃. 이렇게 해서 할미꽃 동산입니다. 바오세미 농원의 할미꽃 동산. 이쪽에는 한 2,500개 정도 심어놨던 건데 이렇게 예쁘답니다. 와, 황철죽도 보이고 날씨도 좋고. 그래서 오늘은 2024년 4월 27일 토요일 할미꽃 이렇게 씨앗으로 연구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바오세미입니다. 바오세미 농원의 할미꽃 씨앗으로 여무는 중. 너무 예쁘죠? 예뻐요. 영상 끝. 와, 예쁘다. 구독, 좋아요 눌러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영상 끝. 할미꽃.